팬들 모았었죠. 여러분 인생에서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? 그냥 올라가서 재밌게 하고 내려오면 돼요. 알았죠? 네. 치열한 오디션을 시작으로 두 달여의 연습 기간을 거쳐 마침내 합창 경연대회 3단 남격 합창단. 어제 전국 합창 경연대회 장려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. 네, 뭉클했던 기억 나실 거예요. 아, 몽글바다가 됐었죠.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못 해볼 수 있었던 건데 저한테 계속 꿈이었거든요.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게 되게 가슴이 벅차요.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때 그 감동은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데요.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때 감동을 아직도 제 가슴 한켠에 남아있거든요. 평생 간직한 좋은 추억으로 가지고 가겠습니다. 남자 자국이 남긴 것 두 번째는 사회적 관심. 썩은 음식. 유기견 입양이라는 의미 있는 미션에 도전했던 남경 멤버들. 어딘가 조금 서투른 모습이었지만 유기견을 향한 남경 멤버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. 사람을 참 좋아해요, 유기견들이. 나 네가 개들한테 크게 사랑받아. 내 집이 큰 요인인 거야. 왜냐면 개들이 뼈 따고 좋아하잖아요. 뼈 따고 좋아하잖아요. 진영님 같은 사람은 사람을 사귀는 것도 좀 불편해하는 사람인데 강아지를 키울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거든요. 근데 정말 좋은 동생이 생긴 것 같아서 아주 기뻤고. 입양을 통해 한 가족이 된 김국진 씨와 덕구. 그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주기도 했고요. 덕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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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어색하네요. 배를 만져주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. 배하고 등하고 머리하고 이렇게 쓰다듬어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. 계속 쓰다듬어 줄게. 맛있는 거 주고 또 쓰다듬어 주고 맛있는 거 주고 사람들한테 혼목할 수 있다. 혼목할 수 있다. 오우야 다시 올렸어요. 유기동물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깨뜨리면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. 시민분들께서 이제 동물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게 후원으로 이어져서요. 저희가 좀 더 많은 그런 동물들을 구조할 수 있었고 더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됐었죠. 남자의 자극이 남긴 것 그 마지막 유쾌한 웃음. 남자의 자극 1주년 특집으로 진행된 단식 24시 미션. 하지만 이 미션은 이경규 씨를 속이기 위한 장치였을 뿐인데요. 야, 이 먹었으면 치워라, 이거! 아니, 내가 얻으면 돼, 이거! 이경규 씨의 눈을 피해 먹고 또 먹고 배불리 배를 채운 남경 멤버들. 아침 6시. 무슨 다들 안 먹고. 무슨 좋은 거. 이렇게. 4, 2, 단식을 마친 이경규 씨, 몰래 카메라란 사실을 알고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. 그 장면은 무려 33.4%라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.